안녕하세요, 윤종신입니다. 이 봄에 여러분께 제가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제가 데뷔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어요. 1990년에 데뷔를 해서 25년 동안 노래하고 또 그리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. 제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리고 한 가정을 꾸리면서 세상을 요즘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삶이 힘들고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게 그리고 이어줘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회사도 운영하기 너무 힘들고요. 굉장히 살아가기 힘듭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. 쉬운 결정 아니었고요. 일단 가족과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들 놀랐는데요. 저희 회사 식구들도 많이 놀랐고 많이들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.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언을 합니다. 저 윤종신은 정치판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저의 모습 잘 지켜봐 주십시오. 정치판이네. 아이, 정치판. 정치판이네. 태양열이냐?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. 피키캐스트 좀 이상하지 않냐? 지금?